여러 가지 한국적인 그런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매화가 가장 일찍 피는 꽃이고, 겨울에, 늦은 겨울에 그 피는 꽃이어서, 그 꽃을 피기 위한 하나의 고통과 또 이 전체 주제가 사실 우리가 탐매거든요. 탐매. 매화를 찾아다니는 사람들. 그런 이야기. 그래서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매화꽃을 찾아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게 아닌가. 예술도 그런 것을 꽃 피우는 거, 보통 수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매화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매화로 정했습니다.